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울트라 이덴시티 이지를 이용한 손가락 움직임 디코딩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저널은 Frontiers in Neuroscience로 이펙트 벡터는 4.3이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급 저널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데이터는 5명에서 측정되었으며, 256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EEG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채널들은 왼쪽 그림의 지형도에서 초록색 부분으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검은색 부분입니다. 본 논문은 오른손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왼쪽 영역만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울트라 하이 덴시티 EEG는 각 전극마다 8.6mm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패러다임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태스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패러다임 방법은 초반 30 동안 쉬었다가 트라이얼이 진행되는데, 이 뒤에 왼쪽 그림처럼 휴식 상태일 때에는 아무것도 지시되지 않지만, 익스텐션 구간에서는 컬러 손에 손가락이 움직이며 가운데 그림에도 손가락이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 손가락의 움직임을 한 개의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면 각 손가락마다 5개 트라이얼이 존재했으며 총 25번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각 손가락의 움직임은 연속되지 않았고, 이러한 총 25번의 트라이얼을 총 10번 반복하여 각 손가락마다 50개씩 총 250개의 트라이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로세싱으로, 처음으로 전처리는 200Hz로 다운 샘플링되고 이후 60Hz의 노치 필터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불량 채널들을 식별한 다음 제거하고 CAR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U 밴드와 베타 밴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8에서 25Hz로 밴드 패스가 진행되었고, 각 샘플을 제곱하여 전력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오버랩 없는 0.2초의 세그먼트로 나눈 다음 0.75초의 윈도우 길이로 이동 평균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로그 트랜스폼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25초를 이용한 파워 시프트 컴펜세이션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워 시프트 컴펜세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느린 변화를 가져서 분류기의 편향을 일으킬 수 있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태스크 시작 전 0.5초와 이후 7초로 총 7.5초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RD, ELS가 계산되었고, 분류로는 SVM이 이용되고 10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통계 방법으로는 윌콕슨 셀랭 테스트가 적용되었고, 분류로는 인접 전극이 어느 정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상황 관계가 계산되었는데, 이때 ROI 바깥쪽 채널들은 제외하여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각 피험자마다의 제외된 채널을 표시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피험자 3번은 두 개의 세션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에서는 가장 많이 제거된 피험자는 총 24개의 채널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RD, ERS 활성화를 표시한 그림으로, 피험자 1의 경우는 엄지부터 중지까지 C3 지점에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험자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손가락에서 같은 위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험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같은 활성화는 보였지만 피험자 2번보다 활성화가 약했다고 합니다. 피험자 5번은 엄지부터 약지까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끼손가락은 이러한 공통된 활성화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자극 시작 전 0.5초부터 7초까지의 ERD, ERS를 나타낸 그림으로,
뮤 밴드와 같은 경우는 0.5에서 2.5초에서 ERD를 확인할 수 있었고, 3.5초에서 5초 사이에 ERS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타 밴드와 같은 경우는 0.5초에서 5초까지 ERD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RS가 5.5에서 7초 사이에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공간 ERD, ERS의 역학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A 그림의 점은 활성화가 된 위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의 색깔은 가장 큰 활성화를 보인 손가락의 색깔로 표시했으며, 이러한 점 안에서 활성화를 보인 손가락을 표시하기 위해 그림 B 같이 표시했다고 합니다. 점의 크기는 활성화를 반영하여 주변 채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높은 밀도를 가진 채널들을 확인해봐도 많은 손가락들이 비슷한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뮤 밴드와 베타 밴드의 스펙트럼 density를 이용한 분류 정확대를 나타내는 표로 각 편자마다 가장 높은 정확도는 각각 85.4, 79.2, 69.4, 71.5, 66.2를 보였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텐텐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텐텐 시스템의 정극들을 이용한 분류 정확도는 본 논문의 하이 덴시티를 이용한 정극들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정확도는 서플리멘터리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본 논문의 하이 덴시티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추가적인 분류 정확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실제 울트라 하이 덴시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텐텐 시스템이나 확장된 텐텐 시스템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확인하기 이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상용화가 아닌 측정이기에 높은 정확도를 보일 거라 생각하였는데, 이진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6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제 손의 움직임은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 시간이 길지 않아 두 손가락을 같이 움직이는 실험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